안녕하세요. 스카이문입니다. 포항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기적의 에어포켓을 미니어처 실험으로 재현해 보겠습니다. 모든 콘크리트 건물은 보와 기둥이 뼈대 역할을 합니다. 보는 중력 방향에 가로로 놓여서 휘어지는 힘을 받고 기둥과 벽체로 수지 가중을 전달합니다. 콘크리트 보는 견고하고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므로 에어포켓이 형성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가집니다. 이번에 기적의 에어포켓을 만든 구조물이 바로 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보가 어떻게 에어포켓을 만들었는지 실험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비슷한 구조의 모형을 준비했습니다. 주차장 천장의 보호 역할을 해줄 사각 공간을 만들고 물을 가득 채워서 에어포켓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부분이 보호 역할을 대신해줄 사각형 공간 모형입니다. 바로 이 공간에서 에어포켓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물을 유입시켜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오른 물이 보의 하단 경계선을 넘어서면서 보의 에어포켓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기가 채워진 밀폐된 공간의 공기압과 차오르는 수압이 평형이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수위가 계속 높아져도 보의 에어포켓은 수면보다 낮은 경계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보의 내부 공간은 에어포켓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포항 아파트 주차장에 기적을 일으킨 보의 에어포켓 실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